아, 이번에 우유 고관절 한번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? 뭐냐? 뭐냐? 안 힘들어? 괜찮아? 오카야, 주사 몇 방이랑 피 좀 뽑으면 돼. 그치? 목하는 도망가고 싶어갖고 우유는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싶어서 눈앞에 왔어. 흥분했을 때 기침 특별히 마약을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? 네, 없어요. 아. 네. 특별히 소리가 더 나쁜 느낌은 안 드네요. 다행이다. 전에 조금 진행되는 듯 했는데 약간 잡음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백내장 찍고 약간 견갑이나 이런 데는 살이 조금 빠진 티가 난다, 그죠? 식욕은 어때요? 식욕은 왕성합니다. 호르몬하고 뭐 다른 거 괜찮은데 살 빠지면 약간 음식을 더 줄 필요는 있고요. 아니요, 조금 약간.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높으면 심장이 안 좋고 전반적으로 그 약 그 정도 수 뭐 해 액티비티 괜찮잖아요. 네. 그런 기분이 있다 하면서도 기다리고 우유는 밥 잘 먹고 잘 놀 쪽. 우유도 이제 나이는 조금 있긴 했는데 네. 그래도 아직은 뭐 애기 같네. 하는 행동이 애기예요. 아, 이번에 우유 고관절 한번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? 예예. 사무에드가 흙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. 아니야. 긴급발 두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? 아니,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사무에서 워낙 힙 조인트가 약하다고 하니까. 보통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되거나 하면 이런 행동,
익스텐션을 하면 뼈끼리 부딪혀서 아프거든요. 그러면 반응이 바로 있는 데 별로 그런 거예요. 사실 나이는 좀 들긴 했는데 아직은 얼굴이 텅텅 돼있어서 아직 진짜 한 두세 살밖에 안 보이니까 작은 생각이 있어서 그럼 우유 전체적인 근육량 이런 거는? 우유는 괜찮아요. 모카가. 모카가. 다른 데는 아직까지 젊은 강아지처럼 좋아요. 다행이다. 심장약 오래 먹이면 그 아주 태미약해서 신장 쪽에 수치 올라가고 영양도 지금 토탈 프로틴, 알부민, 글로브린 뭐 중산했을까 그러니까 간 수치도 다 예쁘고 췌장 수치도 괜찮아요. 좋다. 그럼 지금 먹이는 뭐 파스도 있고 각종 지금 약은 다른 약을 유지를 하고 네. 갑상선 호르몬 약은 원에는 해프 대신 원에는 콜을 네. 바꿔가 써가지고 네. 먹는 밥 양은요? 밥 양은 조금 당분간 더 주세요. 한 10% 정도 10% 더 넣어 주세요. 네. 네. 그렇다고 얘는 체중이 너무 늘어도 안 돼요. 심장이 네. 맞아요. 네. 뭐 그냥 기다려. 나 계산할게. 응? Thank you, guys. 오케이, 갖고 가겠다. 자, 우유.